일정은 오늘 킹스턴.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난 거야? 우리가 지금 멀리 가야 돼. 킹스턴이라는 곳에 갈 거야. 누나가 짜잔! 뭐야? 널 위해 준비했어. 색깔도 파란색. 오 마이 갓! 어. 우와! 우와, 멋있는데요? 오픈카? 2차요? 그렇죠. 야. 이거 우리 거야? 야, 저런 데서 또 오픈카 타면 또 탈만 나죠. 네. 누나는 원래 해외 가면은 꼭 렌트를 자주 해. 소도시 갈 때는. 국제 면허증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제 면허증, 한국 면허증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예. 부처만 바꿔주니까요. 떠나자! 떠나요? 전원에서 운전하면 되게 또 그렇거든. 차 4시간이요? 해외에서 4시간 운전 전원대는 운전 그 피곤하지도 않아요. 네. 아,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신호등도 많이 없고. 그렇지. 드라이브 하기 딱 좋다. And I try, I, 어딘지도 모르게 너무 좋다. 운전하지 마, 노래 들어주고. 노래 들어요. I try, I, 어딘지도 모르게 달려도 끝이죠. 조금 시작됐다. 조금 시작됐어. 아니 이게 처음에는 달릴 때 와 자연 뭐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좋다 했는데 똑같은 길이 계속 나와. 자 우리가 4시간은 긴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그 긴 그 거라서 안 하죠? 캐나다에선 바로 옆이야 하면서 4시간은 그냥 우리 그 분당 가고 이런 느낌. 아, 네. 옆동네 그냥 바로 옆동네. 대여섯 시간이면 가. 그래 그래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크루즈 기능 같은 게 미국에 필요한 거 이렇게 걸어놓고 그냥. 우리 이거 힘드니까. 계속 누를 수 없으니까. 자 미치겠네 이거. 로드 트립이랑 그런 거야. 여긴 배틀 트립이거든요. 아니 킹스턴에 뭐가 있는데? 킹스턴에 산을 위에서 보면 하트 모양의 섬이야. 근데 그걸 지은 성 주인이 볼트라고 사랑하는 와이프가 병에 걸려서 와이프만을 위한 성을 짓기 시작한 거야.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longer if I can.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 1달러 주고 팔았대. 1달러 주고. 그거를 성을 완공을 시켜서 지금은 관광지로. 1달러요? 야,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 거야. 궁금한 게 있어. 뭐? 여자들은 약간 그런 로맨틱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곳을 가보고 싶어? 뭔가 히스토리가 있는 역사가 있고 거기다 또 약간 로맨틱하잖아. 아니 되게 신기해. 여자들은 이런 거 보려고. 멀리까지 가자. 진짜 하트 모양이다. 네. 오늘 날이 아닌데? 가자. 아니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엄청 구박하는 거야. 아니 엄청 구박하는 거야. 나도 비가 올 줄 몰랐어. 오는 길에 비가 오는 걸 어떡하니. 아 누나 이거 취소하자 오늘은.
근데 여기까지 우리 그렇게 차 타고 왔는데 아유 중간에 비 오는 거를 누나가 어떡하겠니 누나가 출발할 때부터 비었어 초다리 초다리 아 홍기 씨 이번 컨셉이 초다리예요 초다리 여기 세인트 로렌스 강이고요 저 강이 쭉 연결돼서 이제 바다랑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거 저 섬이에요. 이거 섬이죠. 저 떠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냥, 그냥 화장실 아직 이동 중 아니야? 아, 그래도 지붕도 있고 그래서 비 와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가 천섬인데 섬이 천 개가 아니라 1856개인가? 그렇대요, 원래는. 와. 1865개. 네. 대부분이 별장이래요. 그래서 개인 요트를 대부분 다 갖고 계세요. 아. 네. 이야. 우와, 너무 예쁘다. 집에서 낚시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섬마다 다 주인이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 국기가 꽂혀져 있어. 일본 국기, 미국 국기, 프랑스 국기 그 주인의 나라의 국기가 다 꽂혀져 있어. 근데 아직 한국 국기가 없어. 동섬이 나타나니 카메라를 준비하십시오. 동섬이 나타나니 카메라를 준비하래. 어디가 어디에 카메라를 준비하라는 거지? 이거? 아 이게 청섬이 굉장히 특이해요. 저 섬이 왼쪽은 미국 섬, 오른쪽은 캐나다 섬. 다리 하나, 이 섬 하나, 섬 두 개 각각 다른 섬이네. 그럼 섬 이름도 다르겠네. 야, 근데 섬 보는 맛이 있네요. 다 다르니까. 여기는 되게 멋있다. 커피 한 잔과 섬을 보면서의. 여유? 저기 다른 배도 있다. 진짜 여기 다 각자 취향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미국 지역으로 지나가고 있어. 오! 아, 미국 지나가고 있대. 나무로도 핀 섬이 기어 섬입니다. 원래는 저 미국이래요, 미국. 제 또 투덜대면서 또 투덜거리는 소리 들린다. 난 모르겠다. 난 안 들으려나. 아, 누가 안 준다고 했어. 아, 진짜로. 투덜이. 아, 진짜 웃겨. 여기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왠지 알아? 어, 알아. 비 오고 추워서 그래. 아, 우릴 위해서 비워는 거야. 언제 좀 있어. 저기 집이 있냐며? 여기 다 개인 소유섬이야. 아, 진짜? 어, 그래서. 소유가 여기 집을 샀어? 소유가 여기 집을 샀어? 아, 시작됐네요. 아, 죄송합니다. 사물이 죄송합니다. 나 그냥 내릴래. 나 돌아갈래. 열어줘, 제발. 아, 내 말도 들어봐. 정말 말 안 나는 거지. 나 왜 저렇게 됐지? 너 여권 챙겨왔지? 여권? 왜? 여권. 우리 미국 가는 거야. 어? 우리가 가는 섬이 미국이야. 우리가 내릴 섬이. 여권이랑 비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자를, 이스타 비자를 먼저 신청을 하고 가야 돼요. 여기 미국이야. 가자. 가자. 우와. 이렇게 미국 도착이에요? 네. 우와. 대박이다. 이쪽이래.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화폐 다 같이 달라요. US 달러만. 교회 같은데? 아니, 요 조그만 것도 섬으로 치는 거야? 섬으로? 저거 섬으로 쳐서 내가 살게. 어, 나무 두 그루 이상 있으면 섬이야? 미국의 비를 맞고 있는 건가? 어, 미국 비야, 이거는. 미국 비가 내려와. BGM, 이용기의 비가 와요 틀어주세요. 비가 와요 있어? 저 비가 우리의 추억을 지어줬으면 미국스럽지도 않고 캐나다스럽지도 않고 유럽스럽다.
와. 이 섬은 뭐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야? 아니면 좀 뮤지엄처럼 이렇게 전시해놓고, 오픈해놓고, 기념관처럼 세워놨죠. 너무 쉽다. 드디어. 미국과 캐나다의 느낌이 오묘하게 좀 섞여 있겠네요. 근데 그 볼트라는 분이 아내를 위해서 지었다가 중단한 그 사연이 굉장히 여자들한테 뭔가 낭만이죠. 네, 네. 로맨틱하고 멋있어. 패밀리 슈트. 볼트. 패밀리 스위트. 아, 가족 그 스위트. 가족 방. 오. 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나 봐. 아, 그러네. 조지 볼트. 네, 약간 여기 이제 자고 약간 좀 하는 데인가 본데 여기도 원래는 이제 공사가 멈췄었지. 이렇게 여기도 이제 공사가 멈췄었는데 이거를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여기 이제 뭐 그냥 가족들 모이는 거실? 약간 티타임 할 수 있는 그런 데인 것 같은데 여기도 공사가 안 됐었지. 근데 좀 슬픈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게요. 1달러에 팔았다는 얘기가 너무 슬펐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없다면 네, 부지런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상업적인 값어치가 없어진 거죠. 아, 웬디 가고 싶은 거예요? 아, 마음이 아팠어요. 아. 약간 티타임 할 수 있는 그런 데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여기도 공사가 안 됐었지, 이렇게. 아. 그때 가면 잘 살렸네. 이게 딱 2층만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복원을 해놓고 그 외에는 공사를 그대로 멈춘 상태예요. 멋있다. 그대로. 여기는 아예 이제 진짜 많은 거구나. 근데 좀 안타깝다. 다시는 이 성을 찾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아, 볼트 씨가? 네. 지나가면서 보고 들어가보지 못했어. 수영장이 있어? 네, 수영장이 있어. 여기 써있어, 풀. 야, 없는 게 없네. 아, 여기 있네. 여길 수영장으로 만들려고. 어, 두꺼비다. 저기 돈도 있어. 동전 줄 테니까 해봐. 나 이런 거 진짜 잘해. 정말이지. 몇 개 더 줘봐. 혹시 모르겠다. 아니, 너 한 번 할 수 있다며. 줘봐. 준다. 이 뭐야? 아, 준다. 이 뭐야? 아, 야, 저거 쉽지 않은데. 돈 엄청 썼어요. 뭐야? 나 정말. 아, 진짜. 아니, 알아가는 거야. 그냥 며칠 만 쓴 거 같아, 진짜. 야, 저거 쉽지 않은데. 아, 동전 하나만 주세요. 아, 제 돈까지 털어봐요. 자, 마지막. 이 용기 대박. 야, 수영하겠는데, 들어가서. 아! 됐어? 됐어? 아! 아! 튀겼어. 아, 아, 대박은 아니었는데. 아! 떨어졌어. 익혀봐, 내가 해볼게. 아, 진짜. 되실 것 같아. 진짜. 그렇게 못하나. 좀 멀리 던지자고 생각해. 이용기 대박. 서유림 대박. 뚜! 이용기 대박. 서유림 대박. 뚜! 한 번에? 한 번에 되실 것 같아. 설마, 설마. 뚜! 뚜! 예! 와! 말도 안 돼. 홍기가 뭐하네. 저 홍기가 뭐가 돼. 아니, 저도 진짜 그럴 줄 몰랐네. 홍기 표정 봐봐. 근데 내가 다행인 게 진짜 뭔 줄 알아? 이용기 대박하고 서유림 대박하고 같이 던졌어. 아, 내가 후회다나. 어떻게 저게 됐지? 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와. 근데 다행인 건 내가 내 이름 부르고 누나 이름 부르고 같이 했어. 아니 그 끼우는 게 아니야. 그래, 너랑 나랑 같이 대박 날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거 동전 딱 들어가서 나 날씨의 여왕이야. 아, 근데 저거 씨. 아, 제가 날씨 운이 정말 좋거든요. 오호. 오, 완전 예쁜데. 여기서 찍어야 된대. 찍어줄게. 자, 하나, 둘, 셋. 오, 아이고. 샤워 한번 들을까? 그럴까? 아, 쟤 계속 컵만 보고 다녀. 나 쟤 미치겠어. 컵에 꽂혀갖고 계속 컵만 보고 다녀, 컵만. 이쁘지 않아, 이거? 쟤 이사 가거든요. 컵을 몇 개를 사왔는지
좋아. 기념으로 사가면 좋지. 너무 이쁜 게 많더라고요. 원래 어저께는 컵이 다 캐나다였거든. 근데 지금 다 보스턴, 뭐 아니면 뉴욕.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맥주잔? 야, 뭐 살 때 제일 행복해. 저거 몇 개는 선물용. 아~ 네네네. 냉장고 자석. 냉장고 자석 모으고 나라의 엽서 아니면 뮤지엄을 둘러봤으면 그 뮤지엄에서 본 그림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그 그림을 사올 수가 없으니까 엽서를 꼭 사요. 그래서 엽서가 집에 이만큼 있어요. 이게 제일 낫다. 딱 하트 모양 딱 보여지고. 하트 모양. 야. 아니 저기 볼트성은 누가 언제 가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